안녕하십니까. 대성마임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용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본 이유는 2024학년도 2023년 6월 1일 목요일 날 실시되었던 모의평가 문제지 해설 강의 때문에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오답률을 보면은요, 그닥 어렵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대성 마임에게 학생들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항상 5%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하간 50% 넘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되는 거죠. 9번, 18번, 11번, 10번 요 정도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괜찮았다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자, 9번 문제 많이 틀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오상계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 17세기 후반 3번에 아니구나. 그래서 17세기 후반에 볼수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것을 찾는 이런 형태가 동아시아에서 변별로 문제들입니다. 특정 시기에 볼수 있는 것, 또 이것과 이것 사이에 볼수 있는 것, 뭐 이런 거죠, 역시요. 이런 조서가 반포된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이라 하여서 패번치언, 1870년대 초에 패번치언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를 또 찾는 거죠. 그리고 11번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아, 국가 문제였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어렵지 않아요. 16세기에 나오면 그냥 포르투갈 문제예요. 17세기에 나오면 네덜란드 문제가 될 공산이 매우 크고요. 포르투갈이고 포르투갈 찾는 건데, 복잡했나 봐요. 많이 틀렸네요. 자, 10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 예, 역시 비슷한 문제죠. 이 정부가 존재했던 시기라 하여서, 베이징 정부죠. 베이징 정부가 존재했던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찾는 문제가를 또 많이 틀렸어요. 자, 여간 동아시아에서 많은 문제, 틀리는 문제 유형, 또 유형은 방금 봤던 이런 유형들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개념 특강에 다 있어요. 개념 특강에 다 있고, 이것만 따로 모은 게 연패 특강이죠. 또 이제 문제풀이 특강에서 다시 한번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꼭 들으세요. 문제풀이 강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들어야 되는 초강추 강좌입니다. 선생님이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좋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니?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항 해설입니다. 뭐 그닥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 왜 오래 걸리지 않느냐? 제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가에 해당하는 유물로 오른 것은 이라 하여서, 기원전 3세기고 뭐 어디야? 일본. 이것도 힌트네요. 일본도 힌트고, 종 모양 뭐 청동기, 철기, 변홍사, 야요이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탁 찾는 문제입니다. 1번은 빗살무늬토기고요. 만주 한반도.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돼지그림, 허무도, 창장강 하류. 허무도는 지금의 항저우입니다. 자, 동탁 이게 정답이고, 이거 뭐예요? 다운코우토기죠. 산동반도, 그러니까 황허강 하류 쪽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요? 홍산문화로서 랴오강 유역에 위아래가 뚫린 재사용, 뭐냐, 기양무늬의 토기라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항우, 유방, 수도 세냥. 수도 세냥은 이제 중국식 발음이고, 한자식 발음, 한자어로는 함양이 되겠습니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이런 많은 힌트, 뭐 항우, 유방, 뭐 당시 수도는 뭐 세냥이야.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이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힌트들에서 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찾기입니다. 일조편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명말의 장거정이 이제 시작을 하여서, 사실 언제까지 가냐면 18세기 초까지 가죠. 청초까지 가는 게 일조편법입니다. 독서 3품가를 실시하였다, 신라죠. 8세기 후반에 달과 개신을 단행하였다. 이건 이제 7세기 일본이고요. 물론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전이지만, 남비엣을 멸망시켰다, 한 무제죠. 문자와 도량형 등을 통일하였다, 요게 진시황제와 관련 있는 진이죠. 정답은 5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배경, 배경을 찾는 건데, 쭉 보면은 일단 사마예라고 하는 힌트가 있어요. 사마씨를 왕조로 하는 게 뭐예요? 그죠?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이죠. 그러니까 서진과 동진과 해당되는 게 사마씨 왕조입니다. 창장강 이남으로 피난했대요. 러양이 함락되자 중원 사람들이 많이 강남으로 도망갔고, 결국 사마씨는 건강해서 황제를 즉위했다라고 하는 힌트에서, 아, 건강한 동진이. 자, 요건 뭐예요? 그죠? 서진 멸망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영가의 난이죠. 요 이제 건강한 동진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4세기 초 5516국 시대의 개막과 영가의 난, 건강한 동진이, 요런 거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태무친이 몽골 부족을 통합했다. 13세기 때 일이고요. 소가시 세력이 정변으로 축출되었다. 7세기. 다이카, 개신과 관련 있죠? 같은 해 이제 안시성 전투가 있었다는 거 중요하고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다. 7세기 때 일이죠? 요거 뒤에 일이죠, 근데요. 다이카 개신 뒤에 일이고. 5호가 화북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였다가 요 제시목내 배경으로 정답이죠.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겠다라는 것은 기원전 2세기 초 예,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교류는 수백 년간 단절되었다. 근데 3대 쇼군이었던 이 사람이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면서 재개되었다라고 하는 이 힌트에서 아, 이거 뭐다. 아, 가만 무역과 관련된 아시카가 요시미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폰트가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막 잘리고 있어요. 요즘 남북조 내전, 일항 책봉, 그리고 가만 무역을 시작했던 그 인물이 바로 아시카가 요시미스죠. 일본과 중국의 교류는 수백 년간 단절되었다고 하지만 이건 이제 공무역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사무역은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헤이안 시대 때 송나라로부터 동전도 많이 수입되었고 카마쿠라 마프 때도 사무역을 통해서 남송과 원의 동전을 많이 수입했죠. 자, 1번, 서하를 공격하여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징기스칸에 대한 이야기고요. 베트남 북부의 안남도읍을 설치하였다. 7세기 당과 관련된 이야기죠. 청해지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라는 것은 9세기 장보고와 관련된 인물이 이야기고요. 다유율령을 반포해서 체제를 정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8세기 초 701년에 그거죠. 이관팔성 제도의 도입을 이야기하고요. 두 명의 천왕이 대립하는 남북조를 통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시카가 요시미스의 업적이 되죠. 정답은 5번.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평양성 전투, 벽제간 전투의 패배라고 하는 이두 가지 힌트에서 아, 임진왜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벽제간 전투 패배 이후에 강화 협상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강화 협상이 실패하면서 또 정유재란이 터지는 거고요. 1번 모문룡이 가도에 주둔한 것은 17세기 때 일로서 사루 전투 이후의 일이죠. 사루 전투 이후의 일이고 이것 때문에 또 정묘란이 터지게 되는 거죠. 조선군이 사루 전투에서 투항하였다. 예, 그 17세기 임진왜란 여하간 뒤에 일로서 후군과 조명연합군의 충돌이죠. 그러니까 조명연합군이 두번 나와요. 임진왜란 때 평양성 전투, 벽제간 전투. 그리고 사루 전투 이렇게 두번 나오니까 조명연합군 나오면 아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둬야죠. 요게 강화 협상,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강화 협상의 내용이죠.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센코쿠 시대 후반부에 있었던 일이죠.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1644년 명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발해왕을 책봉했대요. 그리고 발해왕을 책봉했다. 그러면 언제적 일이냐면 8세기 때당 일이죠. 국자감이라고 하는 또 힌트가 있어요. 국자감 나오면 수도 맞고요. 당도 맞고요. 다 맞죠? 예, 송도 맞고, 수나라부터 해서 청대까지 쭉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여간 이두 가지 힌트에서, 이두 가지 힌트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예. 자, 두 가지 힌트 받고. 그러면 이제 옳은 거 찾아보자고요. 토번에 화본공주를 보냈다. 당이죠. 7세기 때.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조선이죠. 후군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조선이죠. 아니, 정묘호란. 네, 결과물이죠. 외의 노국 왕에게 금인을 주었다라는 것은 후한, 광무제고요. 신패를 발급하여 무역을 통제했다라는 것은 18세기, 때의 에도 마쁘의 모습이죠. 정답은 1번. 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름 특이하네요. 담요. 뭔가 좀 따뜻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윙강의 석벽에 다섯 개의 굴을 뚫고 각각 불상 한 구씩을 새겼대. 아, 윙강, 석굴 이야기하는 거고요. 도다이사를 건립하고 코쿠문사를 세워 국토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였다. 자, 이게 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국가와 불교의 결합을 의미하는 호국불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죠.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1번, 난하기 끼친 영향을 확인한다. 라는 것은 에도 마쁘와 네덜란드 학문 간의 그런 뭐 교류, 뭐 해체 친서 이런 게 나와야죠. 또는 뭐 난학 교습소 이런 게 나와야 되든지. 선이 확산된 결과를 조사한다. 라는 것은 성리학, 뭐 제시문에 성리학 같은 게 나와야죠. 뭐 주자가래라든지 중국과 조선의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뭐 백록동 서원이라든지 뭐 백운동 서원 같은 게 나와야죠.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을 파악하자. 여기 정답이고요. 예수의 선교사가 나오려면, 그죠? 예수의 선교사가 나와야죠. 누가 나와야 돼요? 뭐 사비에르.
하비에르 같은 말, 마테오 리치, 아담 샬 같은 인물들이 나와야죠. 분석행위가 일어난 원인을 분석한다. 제시문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진시황제, 이사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죠. 자, 8번.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레를 멸망시켰다.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힌트에서 거란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송은 이 나라가 공격하자 창장강 이남으로 조정을 옮겼고 세페로 그래서 멸망을 모면했다. 강남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아 남송 아 금이구나 정강의 변과 관련된 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금을 멸망시킨다 라고 하는 말에서 아 몽골 제국 우구데이칸 때 일이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가나다 찾아볼까요. 1번 자 1번이 뭐였냐면 거란이었어요.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당이죠. 나당 연합군. 탕롱을 수도로 삼았다. 대월이죠. 리쩐네 전부 다 대월. 탕롱이 수도고요. 낙랑군을 축출하며 성장하였다 라는 것은 고구려죠. 선후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다. 흉노를 이야기하고요. 호라즘을 무너뜨리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예, 몽골 제국 징기즈칸과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많이 틀렸던 그 문제였어요. 미출친 반란이 전개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이 뭐니? 라는 것인데 반란은 되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오상계라는 단어에서 17세기 후반 3번의 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세기 후반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연행사를 파견하였다. 볼 수 있죠. 예, 이미 17세기 전반에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치욕을 당했습니다. 1636년에, 1637년에 대가리 박았죠. 그래서 이후에 계속 뭐를 보내게 되느냐? 연행사를 보내게 되죠. 언제까지? 청일전쟁 발발 때까지 계속 보내게 되니까. 지정원제를 시행하였다. 요게 틀렸죠. 이거 18세기 초에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이때까지는 아직 일주편법이죠. 청 초기까지도요. 휘저우 상인들이 회관을 운영하였다. 산지 휘저우 상인은 모두 명청대까지 명청대 다 볼 수 있어요. 병농 분리 정책을 운영하였다. 볼 수 있죠? 언제부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 정책 때부터 에도 마포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삼킨 고타이 제도 그저 에도 마포 초기 때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역시 볼 수가 있죠. 정답은 이래서 2번. 좋은 문제였죠. 자, 10번. 미출친 이 정부가 존재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중화민국이 수립된 후 1912년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이 되면서 베이징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정부가 들어섰다. 그래서 중화민국의 초기 중화민국 수립될 때는 난징을 수도로 했죠. 초대 임시 대총통이 순원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위안스카이가 2대 임시 대총통이 되면서 베이징 정부가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혁명군이 베이징 정부를 타도할 때까지이죠. 그래서 1912년부터 1928년 이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니?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많이 틀렸어. 아까 문제였죠. 자, 흠정원법 대강은 광서신정의 막판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만주사변, 연도 외워야죠. 1931년이고요. 여권통문, 황성신문, 모두 대한제국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제국은 이미 망했죠. 1910년 경수국치로요. 중국과 정확한 연도 몰라도 맞출 수 있죠. 대한제국과 관련이 있으니까.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는 조선혁명군. 이거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이죠. 산동반도 이권을 반환하는 조약에 서명하는 일본의 대신. 이거 워싱턴 군축회의랑 관련 있는 이야기죠. 1921년에서 1922년에 있었던 게 워싱턴 군축회의였고 정답은 5번. 좋은 문제였습니다. 11번. 역시 많이 틀린, 연달아서 9번, 10번, 11번을 많이 틀린 문제였네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16세기 초반 말레이반도 남단을 거점으로 삼았대요. 이 말레이반도 남단이 바로 물라카가 있는 거예요. 자, 물라카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알죠? 여기 쏙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광저우가 있잖아요. 광저우 근처에 있는 게 마카오와 홍콩이니까, 마카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나가사키라고 하는 또 힌트. 그러니까 또 16세기라고 하는 또 힌트. 16세기 때 일본 사는을 중국에 갖다 판 거. 바로 포르투갈이죠. 그래서 많은 힌트들에서 포르투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가뿐하죠. 1번 페리제독의 함대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미국이죠. 1차 사회공조약 프랑스죠. 마니라를 건설하고 관련 무역을 전개하였다. 에스파냐죠.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삼아 데지마에서 교역하였다. 네덜란드죠. 바타비아는 자화섬에 있습니다. 요게 자화섬입니다. 다음에 지금 바타비아는 지금 이제 자화 이제 자카르타라고 있어요. 자카르타. 거기가 바타비아고요. 크리스트교 포교 문제로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되었다. 요게 포르투갈이죠. 그래서 데지마 건설하고 나서 시마바라의 난이 터지고 크리스트교 포교 문제로 일본 아예 내쫓아버리죠. 그냥.
자, 그래서 포르투갈과 관련된 거 5번이 되었습니다. 요건 17세기 일이죠. 12번, 가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키요에, 천하의 부호 오사카라고 한 단어에서 에도마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청해주, 청나라, 에도마쁘, 조선 후기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풍속화, 조선 후기, 경국, 청, 홍로몽, 청, 호르사 오총목탑, 7세기 아스카 문화죠. 다음에 데라코야, 에도마쁘와 관련되어 있죠. 정답은 4번. 자, 13번 문제입니다. 가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시는 영국 상인이 이고대에서 창간한 신보에 실렸다라고 하는 요 힌트에서 상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 찾기예요. 상하이 찾기인가? 상하이 찾기예요. 초량외관, 부산이죠. 아주와치네, 도쿄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게 상하이죠. 밀수호 통상조약으로 개항된 곳이 되게 많습니다. 다 외워요. 니가 나가요. 니가타 가나가와. 실제로는 요코하마. 나가사키 효고가 개항이 되었죠. 청일전쟁의 강화조약에 체결된 곳이다? 시모노 세키죠. 정답은 1에서 3번. 자, 14번. 밑줄 친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광저우 외에 추가로 4개의 항구가 개항. 이 4개 항구 중에서 두 개는 외워야 돼요. 상하이와 닝보는 꼭 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난징 조약이죠. 광저우, 상하이, 닝보. 공행이 폐지되었고 홍콩의 할양이 되었고 협정 관세, 불평등 조항이 있죠. 그리고 이제 추가 조항, 나중에 이제 추가 조약으로 취해 법권, 영사 재판권과 최고 대우를 영국이 뜯어내죠. 자, 여간 난징 조약 찾게요. 미국의 중재로 조인되었다. 이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대표적이죠. 홍콩 할양. 여기 난징 조약이고요.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강화도 조약이죠.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명심하였다? 강화도 조약과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이죠. 다음에 서양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한 것은 텐진 조약. 그리고 텐진 조약을 또 인정한 뭐 베이징 조약. 세트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정답은 2번. 자, 15번. 밑줄 친 기역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오른 것입니다. 조선 우용대가 힌트예요. 조선 우용대 성립 2주년이라고 하는 게 힌트입니다. 조선 우용대에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그 직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중일전쟁이 1937년이죠. 결국 중일전쟁 전반부 때 있었던 일을 아는 거죠.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 전에 그를 찾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감행하였다. 이거는 그죠. 중일전쟁 발발 전이죠. 중국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겼다라는 것은 국공내전의 그 종식과 관련 있는 일이죠. 2차 국공합작을 바탕으로 항일전이 전개되었다. 그렇죠? 예, 1937년 중일전쟁 발발하자마자 국공합작으로 항일전이 쭉 ING 상황이죠. 1945년까지요. 카이로에서 연합국 수뇌부가 전후 처리를 논의했다. 이건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였던 1943년의 일입니다.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은 1960년에 만들어지죠. 정답은 3번. 자, 16번.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가를 보면은,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게 포인트죠. 태평양 전쟁은, 그죠. 하와이, 예, 진주만 폭격으로 시작이 되었고, 미국이 이제, 미군이 첫 번째로 승리한 게 바로 요거죠. 그 다음에,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 첫 번째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킨 거죠. 나를 보면은, 소련의 대일전 선전포고 문이래요. 아, 이거 그냥 소련의 선전포고네요. 그야말로. 자, 그러면 아, 이게 지금 폰트가 없어서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막 섞이는데 알죠? 에시루팔 난충치, 조용하세 이반, 한베타스 미드조조, 카엘포 원소팔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미드가 나온 거죠. 요 사이에 있는 게 조선혁명, 아, 조선혁명군이 아니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름 바뀐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져요.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그리고 카이로, 얄타, 포즈담, 원자폭탄투하, 히로시마에 소련의 그죠 대일전 참전. 요게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중국 공산화 직후죠. 일본군이 과다 칸날을 철수를 했다. 예, 이게 첫 번째 승리니까 당연히 요 사이에 있겠죠. 총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요 전의 일이죠. 그 태평양 전쟁 전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죠. 발트함대가 동해전에서 패배하였다. 러일전쟁.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이 분할되었다는 것은 1차 베트남 전쟁의 종결과 관련된 1954년 제네바 협정이죠. 정답은 2번. 17번. 다음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는 건데요. 닉슨은 중국의 총리, 저우 언라인 나오면 예, 마오쩌둥 만났다는 거예요. 항상 세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상하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게 그죠? 미중 1972년에 미중 공동성명이죠. 자, 정답은 네, 쉽네요. 그냥 냉전의 완화. 네. 신간의 결성의 계기였다. 한국사에서는 이제 정무의 선언과 60만 세 운동인데, 동아시아사에서는 구민혁명군의 북벌의 시작이 바로 신간의 결성의 계기죠. 국공 내전의 배경은 이제 중일전쟁이 끝나면서, 그다음에 태평천국 운동의 과정, 뭐 많죠. 예, 그 과정에 있었던 거, 뭐 이것도 있고, 또 이때 이제 2차 합병전쟁이 발생했다는 것도 중요하죠. 교육치거 반포, 1890년에 발표, 아니 교육치거인데 내가 잘못 썼네요. 잘못 썼습니다. 교육입국 조서고. 교육치거니까 메이지 천황의 1890년에 발표했던 그거죠. 자, 미졸친 조서가 발표된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오른 것은 서당은 통치체제를 혁신하기 위한 조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후구의 현이 설치되었다. 이게 포인트죠. 현이 설치되었다. 그래서 번주는 이제 자기가 없어지니까, 패번치현이 됐으니까, 자기가 없어지니까 사무라이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잘 살아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네요. 자, 패번치현 얘기예요. 1870년대 초 메이지 신정부의 개혁이죠. 이용장의 주도로 군수산업이 육성되었다. 양문동이죠. 예, 뭐 양문동이야 뭐 1861년부터 1894년까지 쭉이죠. 2번, 광무개혁을 통해 식산 흥업정책이 실시되었다. 대한제국 이후겠죠. 1890년대 후반. 근대 교육을 실시하는 경사대학당 1898년 변법자강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대일본 제국 헌법 은 이제 1889년이고, 그에 따른 이제 총선이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서 제국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프타도 운동은 그죠? 메이지 신정부 수립 전이었던 1860년대 있었던 일이죠. 정답은 1번. 자, 19번. 가사건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만을 보게도 골라라. 10여 년간 중국은 대혼란에 빠졌다. 마오쩌둥이 일으킨 거다. 마오쩌둥이 일으킨 거 뭐가 있습니까?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쭉 내용을 보면은 그렇죠. 이 부르주아 반혁명 수정주의자들이 우리 중국 공산당내에 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류샤오치, 덩샤오핑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제거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서 문화대혁명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화대혁명 기간에 있었던 걸 찾아봐라는 건데, 이 문제에 특이했던 것은 보기가 3개밖에 없었다는 게 대단히 특이했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형태로 나오려고 하나? 신척조약이 체결되었다. 1901년, 중일공동성명 1972년. 그 중일 수교와 관련된 거죠. 5.18 민주화운동 1980년. 그 정답은 니은 하나만 맞았습니다. 이 문제는 보기가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20번. 미출진 이 체제가 유지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입니다. 1번 자유당과 민주당이 자민당으로 통합했다. 그리고 그렇다. 그렇다. 뭐, 쉽죠? 예, 비자민 연립정권이 이 체제를 종식했어 라고 하는 단어에서 55년 체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긴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한국 금강산 관광사업, 현대사는 연도 외웁시다. 98년. 선전특구 80년. 세계무역기구는 95년인데 중국이 가입한 것은 2001년.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예비대 창설, 6.25전쟁 초기 때 만들어지죠. 1950년. 다음에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1946년이죠. 정답은 2번. 끝.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곧 문제풀이 강좌. 곧 문제풀이 강좌 개설됩니다. 이거 정말 초초 강추입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뭐, 선생님 왜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으라면 들으십시오. 제가 뭐, 거짓말 합니까? 알아, 나 팩트를 다루는 역사 강사입니다. 꼭 들어라. 뭐야? 곧바로 세계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끝. 안녕.